삶에는 왜 고통이 생겨나는가? 삶에는 왜 고통이 생겨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삶은 다만 그러할 뿐이지요. 그러할 뿐이란 말은 생각과 감정적 평가 대응이 일체 없는 걸 말합니다. 즉, 고통이 되는 일은 일어났지만 그냥 식물처럼 고요히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하나의 에너지 자극일 뿐입니다. 모든 고통은 제가 있을 만큼 있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 갑니다. 씨앗은 봄에 심어져 여름엔 뜨거운 뙤약볕 아래 고통스럽게 익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햇볕이 지나갈 때쯤이면 저절로 익어 있습니다. 그때면 고통은 그 깊이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벌판에 서 있는 큰 나무는 수많은 태풍과 추위를 마침내 이겨냈듯이 지나보면 모든 고통은 다 있지만 영원치 않은 채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반응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낼수록 삶은 점점 더 우리를 복잡한 생각과 감정, 착잡한 느낌의 환영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러할 뿐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겐 평온함만이 뒤따릅니다. 그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해석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경험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많은 세월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 없이 바람처럼 지나간 이유는 그것들의 본질이 원래가 공하여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공한 것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 저항하고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삶은 산들바람처럼 우리 영혼을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본래 공한 것이 왜 고통으로 둔갑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거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통째로 다 허용한다면 삶은 그러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영화의 한 장면들 같은 흐름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본래 생각이 만들어낸 내용물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생각을 거듭하여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제가 만든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참나는 생각 너머에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란 존재가 지금 여기에 명백하게 있듯이 그 누구도 지금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진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고통을 넘어서 그냥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냥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자각하고 주시할 때 나머지는 별로 중요치 않게 되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통을 포함하여 다 오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고통이 있든 없든,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스스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린 의식을 해야만 그 대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참나존은 고통을 넘어 항상 여여하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마치 허공이 아침이었다가 서서히 황혼으로 변해가지만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함없이 스스로 우뚝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도인이 읊기를 일생을 살면서 흘린 눈물이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시길 삶이란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그 해탈의 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길은 피함이 아닌 당당하게 맞서 딛고 넘어감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강에서 오히려 감사를 세고 고통의 바다에서 마침내 성장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피할 수 없는 해탈과 성장의 길입니다. 눈물을 피하여 도망치거나 고통을 줄이려 다른 것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의연하게 눈물의 강에서 감사를 세고 고통의 바다에서 성장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나 그 날들이 쌓여 나중엔 마침내 절정의 환희와 성숙을 맛볼 것입니다.